인천상공회의소와 인천경실련이 인천시장에 출마한 후보들에게 지역경제 정책을 제안했는데요.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업인들이 바라는 정책 방향을 담았습니다. 유승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숙기에 접어든 인천의 주력 사업인 제조업은 성장이 정체되고 종사자 역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인천의 미래 먹거리인 바이오와 항공정비, 친환경 재생에너지 산업이 대기업 중심으로 가고 있다는 것. 미래 산업은 대기업 중심이 외꾸리 구조로 추진되고 있어 지역 중소기업과의 연계가 부족한 상황으로 부가가치 제고 및 시너지 창출에 한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천 상공회의소와 인천 경실련이 인천시장 후보들에게 지역경제와 관련된 4개 분야 12개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튼튼한 산업 기반을 위해선 노후 산업단지 재생과 스마트 제조 혁신, 송도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이 제안됐습니다. 산업 친화적 인프라 조성을 위해선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착공과 원도심 재생, 인천대로 지하화 등이 건의됐습니다. 또 도시 경쟁력을 갖춘 인천을 위해선 수도권 정비계획법 폐지와 인천 경제자유구역 역차별 해소 등이 제시됐습니다. 인천 상이와 인천 경실련은 인천 지역경제와 관련해 개선돼야 할 점들이 정책으로 담겼다며 시장 후보들이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민선 8기 정책에 반영되어 인천의 기업인들이 경영에 대한 의욕을 회복하고 인천 지역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특히 이번 경제 정책 제안은 인천 지역 기업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의견 조사를 통해 반영한 것이어서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OBS 뉴스 유승열입니다.